근데 이제 드레스는 본인 결혼식 장소랑도 되게 중요해요. 아. 그리고 남편의 얼굴도 되게 중요해요. 아. 안녕하세요. 예비신부 방아유입니다. 안녕하세요. 웰빙 디자이너 김진성입니다. 오늘 제가 드레스 투어가 있어가지고 친한 언니한테 조언도 받고 도움도 받고 싶어서 같이 로자스포사에 왔어요. 그래서 같이 투어를 해보려고 합니다. 드레스 투어가 처음이어가지고 너무 떨려. 어떡하지? 내가 꼼꼼하게 알려주실 전문가분을 모셨어요. 로자스포사 대표 채명 디자이너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드레스를 처음 입어보시니까 좀 다양한 스타일로 입어보실 건데 평상시에 꼭 입어보고 싶은 스타일이 있었어요. 아무래도 결혼식이니까 네. 좀 독특하고 과감한 드레스도 입어보고 싶고 네. 또 결혼식 하면 가장 떠오르는 게 풍성하고 약간 로맨틱한 디자인의 드레스를 네. 많이 선호하시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되게 예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상체보다 네. 하체가 조금 통통한 체형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이 부각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상체가 마르시고 하체가 통통하시면 일단 벨라인을 제가 추천해드리고요. 네. 네. 벨이라고 하는 명칭대로 웨스트를 짜고 허리 둘레를 부풀린 형태이며 벨라인 혹은 돈라인이라고도 불립니다. 근데 이제 힙 라인이 또 있으면 또 머메이드 라인도 되게 잘 어울리거든요. 머메이드는 몸에 딱 달라붙는 드레스로 무릎 부분부터 옷자락을 펼쳐서 이너의 꼬리와 지느러미의 모습을 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조금 같이 입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 네. 네. 그러면 반대로 네. 상체가 풍성한 스타일은 어떤 드레스 입어야 잘 어울려요? 상체가 통통하시면 약간 V넥이나 좀 깊게 파진 딥브이를 입으시면은 좀 몸이 얼굴형이나 이 상체가 좀 날씬해 보여요. 되게 슬림해 보이네. 네, 슬림해 보이고 반팔 종류 드레스도 너무 이제 이렇게 길거나 이런 거 말고 약간 그렇게 입으시면 제일 상체는 날씬해. 드레스 한번 입어보시면서 또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신부님 웨딩 전체적인 스타일리스트를 맡아서 도와드리게 될 정보자라고 합니다. 오늘 어떤 드레스 입으시기로 하셨어요? 일단은 벨라인 원피스 먼저 입기로 했거든요. 아, 네, 드레스랑 어울리는 헤어스타일을 하고 오면 조금 더 드레스 선택할 때 도움이 많이 될까요? 신부님은 이제 직접 저를 이제 부르셨으니까 제가 네. 와서 이렇게 해드릴 수 있는 조건이면 너무 좋겠지만 네. 만약 그런 상황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이 생각하신 드레스가 있을 거예요. 본인한테 어울리는 그리고 평상시 입고 싶었던 드레스를 생각하고 계셨다면 그 드레스에 어울리는 헤어스타일을 하고 오면 좋아요. 혹시 요즘 가장 유행하는 스타일이 또 따로 있나요? 요즘에는 벨라인이 굉장히 유행이에요. 예전에는 더 수나 아주 심플한 게 유행을 했다라고 하면 지금은 굉장히 디테일이 좀 가미되고 더 아주 반짝거리는 드레스들이 유행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드레스 한번 입어볼까요? 네. 언니 그러면 나 이제 드레스 입고 올게. 사진 촬영이 안 되기 때문에 나중 되면 기억이 잘 안 날 수가 있어서 이런 대략적인 특징 같은 거를 그림 그려줄 수 있으면 제일 좋아요. 처음에는 이렇게 적당한 반응 그리고 이제 한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입었을 때쯤에 일어나야 돼요. 와우! 아, 나 이거 어떡해, 어떡해! 기분 짠! 진짜 예쁘다. 이거 진짜 예쁘지? 너랑 너무 찰떡같이 잘 어울려. 예쁘죠? 지금 요즘에 일단 이렇게 핑크빛이 가미된 드레스도 많이 입어요. 딥브이라 그래서 이렇게 많이 파신 걸 입는데 저희 이제 웨딩브라를 하면 이게 약간 많이 보여서 요즘에 루브라나 약간 이렇게 많이 파진 브라도 많이 하거든요. 그래도 선물 주려고 브라 갖고 온 게 있거든요. 잘했다. 네. 그거 입으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여기 V라인으로 됐는데 네. 끈을 한번 빼보고 그래서 요즘에는 옛날에는 이렇게 많이 파진 걸 안 입었기 때문에 브라를 따로 준비 안 했는데 본인이 자기 컵에 맞춰서 이렇게 브라를 준비해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지금은 약간 여기도 보이고 하니까 이걸로 한번 바깥 네, 해볼까요? 네. 볼게요. 여기 완전 지금 딱 좋아요. 아까랑 비교해서 진짜 여기가 되게 깨끗하죠? 느낌이 브라도 안 보이고 안정감 있고 네.
누브를 했을 때 조금 불안한데 이거는 뒤에까지 잡아주니까 여기 셋도 되게 날씬해 보여요. 핏도 더 예뻐진 것 같지 않나? 다음 드레스도 다음에는 네. 요건 이제 자수 느낌의 레이스였고 다음에는 반짝이는 거 입어볼게요. 이제 두 번째 드레스 입었는데 보여드릴게요. 진짜 너무 예쁘다. 완전 화려하고 아까 완전 또 다르네. 요즘에 유행하는 레이스인데 이렇게 빛이 나는 레이스를 해서 가까이 와서 한번 보세요. 지금 아까 선물해주신 브라였는데 지금 아까보다 고정도 너무 많이 되고 이거는 아무래도 되게 탄탄하고 딱 잡아주는 느낌? 그래서 뭔가 불편하지가 않아. 여기 실리콘 밴드 있어가지고 아까보다 밀착감이 더 좋을 거야. 이거는 약간 말한 것처럼 실리콘이 있어서 딱 잡아주더라고. 약간 흘러내려가지도 않고 윗가슴 쪽에 약간 볼륨이 생겨서 조금 더 약간 라인이 예뻐 보이는 느낌? 드레스 입으면 속옷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안 했거든. 근데 이게 딱 이렇게 파이는데 보이면은 좀 이상할 것 같은 거야. 아이고. 이제 그러면 우리 마지막으로 이제 지금까지는 좀 벨라인 입어봤고 완전 다른 느낌의 드레스도 한번 입어볼게요. 좀 요즘에 유행한 시스루 느낌 드레스. 시스루요? 시스루. 기대된다. 네. 시스루는 또 속옷이 되게 중요하니까 또 선물해주신 걸 한번 입어볼게요.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섹시한 드레스를 고르셨더라고요. 선생님 근데 그냥 제가 그냥 일반적으로 하는 메이크업이랑 웨딩 메이크업이랑 좀 차이점이 있어요. 요즘 웨딩 메이크업이 많이 내추럴해져가지고 예전만큼은 그렇게 뭐 웨딩 메이크업 하면 뭐 특별하게 어떻다 이런 건가 사실 많이 조금 없어지긴 했어요. 많이 자연스러워졌는데 이렇게 사람들 앞에 이렇게 서게 되니까 약간 무대 화장은 아니지만 좀 볼륨 있게 그러니까 입체감을 해서 얼굴은 좀 작아 보이고 눈, 코, 입은 좀 또렷해 보이고 그런 식으로 메이크업을 하죠. 갑시다. 예. 시스루 드레스 보여드릴게요. 어마어마해요. 뭐야 시선스카야 될 것 같아. 너무 예쁘다. 근데 이게 괜찮나? 좀 과감하지 않나 너무? 아니 너무 예뻐. 근데 이게 약간 이렇게 살색 안에 입으니까 딱 드레스도 몸에 이렇게 딱 적어있네. 그러니까 지금 자세히 보시면 진짜 이게 사기고요. 이게 지금 선물해주신 브라 입은 건데 너무 표가 안 나죠? 분위기가 완전 또 다르네요. 약간 헤어도 미국 셀럽결 연습? 요런 섹시하지만 소매로 연출을 이렇게 붓게 잡았을 때 이렇게 해주시면 되게 또 저 농사를 그럼 직접 다 지으세요. 근데 오늘 가져다준 거 이거 아니었으면 도전하지 않았을 거야. 그래서 요즘에 웨딩드레스 룩이 이런 시스루가 많아서 진짜 이런 누드톤 브라나 드레스샵에서 누드톤 브라는 없어요. 약간 아까 화이트의 웨딩 캡 브라는 있는데 그건 비치기 때문에 못하시고 지금 이 정도면은 누구를 안 하시고 이렇게 해도 괜찮은 것 같아요. 혜빈이 이런 과감한 스타일도 요즘 많이 찾으세요? 되게 많이 찾으세요. 그리고 넥선도 약간 깊게 파지면서 이런 걸 되게 선호하시는. 근데 이게 제가 그냥 생각만 하고 왔잖아요. 근데 이제 제 니즈에 맞게 딱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실은 아니었으면은 안 입어봤을 것 같아요. 근데 입는 거랑 또 보는 게 다르니까. 뭐가 제일 마음에 들어? 근데 다 약간 느낌이 완전 달라가지고 약간 첫 번째 드레스는 내가 생각한 내 이미지고 두 번째는 약간 결혼의 가장 정석적인 아름다움이고 이거는 누구나 기억할 수 있는 결혼식 한번 왔다면 걔 드레스가 그렇게 예뻤다더라. 그래서 지금 되게 고민돼요. 어떻게 해야 될지 일단 탈의를 해보고 생각을 해보고 약간 의견을 다 들어서 한번 정해볼게요. 맞아요. 근데 이제 드레스는 본인 결혼식 장소랑도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남편의 얼굴도 되게 중요해요.
컨셉장 나왔어? 아 이거를 원래는 이따가 저녁 먹으면서 주려고 했는데 근데 왜 남편 자리가 비어있어? 아직 남편을 못 구했거든. 이제 드레스 구했고 스타일링 구했고 이제 남편만 구하면 돼. 그 내 드레스와 내 메이크업에 찰떡인 남편. 아 채소 이정재? 어 그렇지.